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마라의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 생애를 들여다봐도 광야는 다 있습니다. 큰 광야, 작은 광야,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삶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광야를 극복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광야의 모든 험한 세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능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년 남자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별히 40에서 50대 남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습니다. 이시하라 우유미가 쓴 재테크보다 남편 건강을 먼저 챙겨라는 책을 보면 한국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의 사망률에 비해서 두 배나 높고 특별히 40대, 50대 남자들의 사망률은 여자보다 세 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의 중년 여성들은 과부 안 되려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남편 잘 관리해야지 조금만 잘못하면 과부 돼요. 왜 그러냐? 남자들은 직장에서 선배와 상사의 눈치 보기에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리고 밑에서 언제 치고 올라올 후배들을 견제하는데 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IMF 이후에 퇴직의 압력과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도 과거에 집에 돌아오면 어흠 아버지 왔다 그렇게 허세라도 부려볼 수 있는데 요사이는 자식 새끼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집에 오면 자식이 어른인 것입니다. 자식 비율을 맞춰야지 안 되거든. 그러니 집에 와도 별 볼일 없습니다. 통계청이 2004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40대 남자의 사망 원인을 보면 사망 원인 1위가 간 질환으로 54%나 된다는 것입니다. 간질환이라는 것은 고달퍼서 드는 병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드는 병,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54%. 그리고 사망률 2위는 자살입니다. 43%나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이 43%가 되면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살을 자꾸 하라고 사주하는 마귀의
꾀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자살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위는 간암으로 35%, 4위는 뇌졸중으로 28%.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남자들이 생존 경쟁의 치열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위에서 지누름을 당하고 밑에서 치어올라오고 환경을 이겨나가고 하기 위해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분노 속에 휘몰아쳐 들어가고, 이러한 생활 속에 간이 나빠지고 고혈압이 되고 신경통이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생각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쓴물인 이러한 스트레스와 미움을 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사랑과 행복 나누기 교회 내 신문에 지금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읽어보고 내가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 아내와 이웃의 꾸준한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세상에서 겪는 그 무서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다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가 있으니까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배설물로 다 나오고 깨끗이 나. 병원에 검사를 가니까 우리 장로님 자신이 놀란 것이 아니라 의사가 더 놀래. 아니, 당연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서 오냐고. 어떻게 살았냐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십자가에 의지하고 살았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마라의 쓴물과 그를 달게 한 나뭇가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러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니,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열흘까지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 반쯤 되는 사흘 길을 물을 못 마셨으니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또 더구나 해가 쨍쨍 비추는 황야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못 마셨으니 더 그럽지요. 그런데 연못물을 발견하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신 사람마다 뒹굽니다. 배를 안고 뒹굴어요. 그래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랍니까? 이 백성을 제게 맡겨주셨는데 광야로 데리고 나와나 물조차 없으니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갑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바로 그 연못가에 한 나무를 지시하니라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져넣으니 물이 달아져서 모두 다 배불리 물을 마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 쓴 연못물이 있으면 그를 달게 하는 나무가지도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답을 얻지 못하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해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해답도 온다. 쓴 연못이 있으면 그를 달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무를 예배해 놓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 박사 희망신학에 관해서 제가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에 와서 저하고 만나가지고서 신학적인 토의를 했는데, 유리겐 몰트만 박사는 자기가 희망신학을 주창하게 된 이유를 말했습니다. 독일이 영국과 미국과 전쟁을 할 때 징집을 했는데, 그가 17살에 2차 대전에 독일의 군인으로 일선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서 영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있는 동안에 나치 독일이 망했으니 나라도 없고 자기는 소식을 들으니까 함부르크 자기 고향이 폭격을 당해서 도시가 다 타버렸고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다. 나라도 없고 고향도 없고 친척도 다 죽고 이 세상에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 수용소 내 차플레인 목사님이 성경책을 한 권 주시기에 마지막 읽어보자고 성경을 읽는 동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그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준 사람 앞장서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비참하게 세상을 떼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는 마음에 크게 감동을 느끼고 절대 절망해서 예수님이 절대 소망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내 생애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러한 믿음이 생겨서 그 수용소에서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을 모시더랬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죽으신 것 저도 같이 죽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 저도 같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로 받아들이고 시인한 결과에 마음에 굉장한 위로를 받고 평안으로 기쁨이 와서 죽을라 그런 것 다 포기하고 그는 살기로 결심하고 수용소에서 나중에 해방돼 나와서 신학을 공부해서 세계적인 희망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런 절망에서 해방이 된 것처럼 나도 절망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난 폐병으로 죽게 되었다. 6.25 사변 동안에 처절한 전쟁 속에 치료도 받을 수 없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나에게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전도를 받았다. 누님 친구가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지금 대대불교 집안으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왜 내가 귀를 기울이냐면 사람이 죽게 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때 아무리 우리 집안 종교에게 손을 비비고 절을 해도 깜깜 무소식이야. 죽게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기도 안 해봤으니까 예수님이 가면 요거 기도해보자. 날 전도하는 누님 친구가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응답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면 나도 이 절망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열이 떨어지고 기침이 그치고 피를 토하지 않게 되고 나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르겐 박사 보고 당신이 당한 절망은 정신적인 절망이고 내가 당한 절망은 육체적인 절망이었다. 하나님은 정신적인 절망도 고쳐주시고 육체적인 절망도 고쳐주신다. 네. 당신은 신학자 되고 나는 목사 되고 우리 조금 서로 신앙의 차이가 있어도 싸우지 말자. 둘이가 다 절망해서 구원받았으니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도 시간이 모자랐는데 우리의 신학적으로 뭘 다투겠냐. 그때부터 저하고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어서
전화로서도 늘 안부도 묻고 그가 한국에 나오면 꼭 날 찾아오고 내게 전화 연락하고 내가 구라파에 가면 그에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처절한 절망에 처하더라도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생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유 빈부 귀천 동서양을 막나고 누구든지 죄를 구주로 모시더리면 주님은 십자가에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절망을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50년 넘게 복음을 증거하되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절망이 사라지더라. 내가 먹어보고 입어보고 내가 체험해보니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더라. 그래서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던지면 달아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물도 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절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 의하여 완전히 달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바라보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대로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 삶의 쓴물과 십자가의 나무를 우리는 비교해보면 마음에 굉장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나무를 통해서는 제가 늘 주장하는 오중복음이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오중복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명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며 광야에서 불뱀이 그렇게 많이 모여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매 그들이 다 뱀에 독이 올라서 죽어갈 때 모세에게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무를 얻으려.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서 장대에 높이 달아 쳐다보면 낳는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전달하니 백성들이 독이 올라서 숨이 넘어가면서도 그 불뱀만 바라보면 깨끗이 나버려. 거짓말 하지. 아, 나는 안 쳐다본다. 왜 죽었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쳐다만 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보통 세상 말로 왔다가 아니에요.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을 안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에게 죄악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무리 쓰디쓴 물로 꽉 들어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쓴물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쓴 물이 달아지듯이 쓴 죄악이 의롭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의의 쓴 물도 달아지는 것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불의의 쓴 물도 달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와 의로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씻어서 거룩함을 받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신다. 주님만 쳐다보면 우리 더러움이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주의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쓴물도 달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우리가 심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은 공로를 십자가에서 바라보면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의 쓴물도 달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리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머리 둘 곳이 없지만 인자는 몸 둘 곳이 없다고 말했는데 왜 그러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난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거지 생활을 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거지 생활을 이미 해서 가난과 저주를 청산해버렸는데 2000년 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지리도 못나게 가난과 저주를 달고 다니면 주님이 좋다고 박수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주의식, 가난의식을 깨끗이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부요를 너에게 준다고 하셨으니까 믿으세요. 믿어요. 주여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옷 입게 되었습니다. 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죽음의 쓴물도 달아집니다. 다 죽습니다. 일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몇 페이지 읽고 나왔습니다. 그가 한평생을 환자를 보았는데 환자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말, 그 모습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한 말이 죽는 환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과거에 살은 죄 때문에, 과거에 잘못하고 살은 후회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얼굴에 환한 웃음을 갖고 평안을 갖고 의사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 다 하고 아무런 분노도 갖지 않고 기쁘게 죽는 사람을 또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쓴물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달아져 거기 있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마음의 분노를 갖거나 슬픔을 갖거나 좌절과 절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것입니다. 상상을 못할 만큼 평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 말은 죽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이 있는 줄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육체를 떠나자 말자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저 땅 삶으로 옮겨갈 따름이지 죽음을 느낄 예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 땅으로 옮겨간다. 그 옮겨가는 과정이 죽음이요. 거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선물도 달아지고 추악의 선물도 달아지고 질병의 선물도 달아지고 가난과 저주의 선물도 달아지고 죽음의 선물도 달아지고 마음의 선물을 가질 예가가 없습니다. 진짜요. 여러분이 선물이 좋거든 난 가지고 있으십시오. 나는 안 가지실래. 그 보통 괴로운 거 아니에요. 선물을 다 달게 변하려면 십자가는 이미 주님이 주어지신 것입니다. 이미 주어지신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 속에 받아들이면 선물이 다 달아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쓴물만 달게 한 게 아니라 쓴물을 달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따라 말씀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나의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여야 될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꿈꾸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 아닌 것입니까? 알고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르면 믿을 수 없지요. 알면 믿을 수 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낡은 쓰레기통에서 주님이 주워다 갖다 놓은 여러분 아닙니다. 이래 봬도 여러분 새 것입니다. 그러니 새 것으로 사십시다. 그렇게 살면 살게 돼요. 왜? 진짜가 새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항상 다가오는 삶의 쓴물도 근처에 못 오게 합시다. 미움의 쓴물, 미움의 쓴물. 우리가 살자니까 가족들과 내가 그렇고 이웃까지는 그렇고 미움의 쓴물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미움의 쓴물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가슴 속에 더 많은 상처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이란 것이 살인과 같은 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움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미움하는 것이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달아진다. 그러므로 아주 어려운 시련을 당해서 미워할 사람이 생겨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같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그 미움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미움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 없습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지나간 삶인데 마음속에 미움의 쓴물로 상처 입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있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의 쓴물로 이내 불안전한 모습을 마음속에 가지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쓴 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던지면 달아집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악플을 해도 십자가를 던지면 십자가는 인터넷을 보고 웃습니다. 별 볼 일 없다. 더 이상 그러지 말라. 십자가는 쓴 물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달게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포와 불안의 쓴물도 십자가를 통해서 달아지지 않아요. 이 성경 구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91편 1절로 7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이루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주님이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의 쓴물을 주님은 달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했지 않습니까? 요사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자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내게 오지 마라. 예수님께 오면 해결 방책이 있습니다. 하늘 갔다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낙심과 좌절의 쓴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달아지지요. 로마서 8장 33절로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시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이야 여러분 보통뿐인 줄 알았는데 보통뿐이 아니네요. 이렇게 주님이 사랑을 베풀고 돌보시며 여러분을 품에 품고 있으시니 여러분께서 쉽게 멸망할 택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7일에 영국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기구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은 10만 명당 22명입니다. 그런데 OECD 전체 평균 11명에 비해서 두 배나 높은 것입니다.
그 잡지는 계속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에 경제적, 사회적, 업적에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가 이토록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성장은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는데 왜 자살을 하냐. 더욱이 최근에는 초중고생들의 자살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 초중등학생의 자살은 202명으로 전년보다 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자살 요인은 가장 큰 이유가 가정불안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느끼면 극단적인 방법이 자살인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 없이는 40일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8일에서 10일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없이는 4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그대로 1초도 버티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데 뭐 참을 거면 뛰어내리지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으면 언제나 이와 같은 극단적인 좌절감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절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절망과 좌절의 쓴잔을 버리고 마음의 용기와 희망을 갖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모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인생을 못 박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미라.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수양과 도덕은 훗날에 따르고 지금 정량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심신의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오면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도 꼭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이 오는 데는 예수의 생명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고통이 다가오면 그를 붙들어주는 예수의 생명도 꼭 따라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내 예수, 그의 죽음은 내 죽음, 그의 무덤은 내 무덤, 그의 부활은 내 부활, 이것을 마음속에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의 생명도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굉장히 큰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랫집은 더 가난해서 매일 밥 대신에 멀근 죽으로 때워서 언제나 가족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이렇게 그랬더니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학교 가려고 수진아 학교 가자
지금 밥 먹는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두루락 해도 들어가고 안 두루락 해도 들어갑니다. 그 좁은 방에 식구들이 한 방에 다 사는데 두루락 해도 안는데 내가 방 확 열고 들어갔어요. 그 밥상 있는데 그 운목에 앉아서 밥 먹는 거는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주 멀건 죽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수진이 아버지를 보고서 수진이 아빠 죽을 먹고 어떻게 학교를 갑니까? 힘이 생겨야지요. 운목에 나락 세 가마니가 있어요. 이 세 가마니 왜 듭니까? 이거 찍어가지고서 먹지. 그러니까 수진이 아버지가 숟가락을 탁 던져버리더라. 우리 집에 와서 그런 말을 하거든. 다시 오지 마라. 누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내가 난 아무도 죽일 생각 없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이 세가만이는 우리 명연에 살 우리 식구들의 생명이야. 이걸 심어야 명연에 농사가 되고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수가 있다. 이걸 심지 않으면 우리 명연에는 무엇을 먹고 사는 말이냐. 논이 한 마지기 우리 논이 있냐. 소작으로 남은 논을 대는데 곡식 씨앗조차 없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참으로 우리 그때는 여러분 농군들은 논 한 마지기도 없습니다. 부자들 논을 빌려서 그들에게 세내고 경작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혼비백산 냈습니다. 그러고 난 지금까지도 그게 잊어지지 않아요. 아주 벼농사만 벽가만이만 보면 수진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종자씨하시구나 내가 깨달았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수진이 아빠 운목에 있는 벽가만이처럼 우리 천당 가는 벽가만이구나. 비유가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안 심으면 다 굶어 죽는단 말이야. 영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진리는 우리가 꼭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대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내 인생에 심어야 여기에 영생 천국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주님께서 이 종자 씨앗이 되어서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당신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내 종자 씨앗으로 받아들인 것이 예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내 종자 씨앗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예수 십자가를 내 종자 씨앗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 씨앗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고 말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 삶 속에는 썬 염물이 항상 있어요. 썬 염물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가보면 쓴 연못물이 다 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큰 연못물 적은 연못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없이 큰 소리 할 도리가 없어요. 욕을 얻어먹어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칭찬해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야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마음속에다 모시고 이 교회에서 나가면 변화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네.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거역한 자는 항상 쓴 연못물을 가슴속에 출렁이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육체란 옷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천국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옥의 불꽃의 속에서 깨어나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불구덩이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지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요. 세상 삶 속에 쓴 연못물은 항상 있습니다. 연못물이 없는 나라, 가정, 개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모두 다 쓴 연못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쓴 연못물을 달리게 하는 십자가도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니 그렇지, 받아들이면 다 있습니다. 죽음의 쓴 연못도 천국 영생의 단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버려도 십자가는 버리지 않습니다. 환경은 버려도 십자가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인생의 짐을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울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십자가를 보냈겠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았겠어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아버지가 각오하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겠으니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값이 보통 비싸지 않습니다.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살다가 하늘나라에 우리 다 앞서니 뒤서니 함께 모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